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중이죠 그핵 확장 억지력 실행 방안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미국의 그 싱크탱크죠. CSIS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CSIS 보고서를 중심으로 그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셔턴버레그 어, 나토 사무총장의 방안을 했죠. 30일 최종현 학술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셔턴버레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거의 읍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Republic of Korea to uh, continue and to step up on on the specific issue of military support I would say that's at the end of the day a, a decision for you to make uh, but I will say that several NATO allies who had as a policy never to export uh, uh, weapons to, to countries in conflict have changed that policy now If you don't want uh, autocracy and, uh, and uh, t o win, then they need weapons. So that, that, that's the that s the, the reality. 네, 참 거의 뭐 간절할 정도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여기는 최종현 학술원입니다. 최종현 학술원에서 지금 그 포맷은 인터뷰 형식의 대담이었죠. 사실은 예, 그 모더레이터와 사회자와 최종현 어그 그 학술원에 있는 그 학술원에서 이제 그 사회자 아마 고려대 교수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이저 슈톨 텐바르그의 대담인데 이거가 이제 보도되는 거를 보면은 참그 가관이에요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도 모두 슈톨 텐바르그가 한국에게 우크라모기 지원을 권유했다 음 저렇게 자유스러운 자리에서. 한국인이 오디언스거든요. 한국 국민 전체가 우크라 사정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슈톨텐베르그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CNN 보도도 마찬가지죠. NATO Secretary General Urges South Korea to Allow Direct Arms Exports to Ukraine. 이게 CNN 제목이고요. 심지어는 어 이제 독일 국영 방송은 썸네일에 그이 이야기를 썼어요. 썸네일이 보면은 그그 그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강력하게 이제 그요청했다데그 배경에 슈텔탄바르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사진을 쓰니까 마치 회담에서 그 얘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낚시가 되죠. 어 그런데 이제. 공개된 회담 내용에는 그 같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공개된 내용으로는 슈텔텐베르그는 최정연 학수로원에서 가졌던 인터뷰 형식의 대담에서만 그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진외 무장관과의 회담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얘기가 없었어요. 뭐 물밑에서 다른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저기 슈텔텐베르그의 방안을 총정리한 VA 뉴스를 한번 직접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 텐 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양국 관계와 인도 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이 주로 이제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중국 얘기가 좀 나왔고 그렇습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이제 국내 언론이든 해외 언론이든 좀 고약한 데가 있습니다. 물밑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든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한국 정부와 슈텔텐베르크 사이에는 우크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같은 언급이 있었다고 공개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거죠.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핵심 의제는 북핵이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이 어떤 사정인가를 생각을 하면 슈텐베르가 저런 거를 공개 의제로 많이 꺼내질 못해요, 밀어붙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그 어, 그 앞서 말씀드린 독일 국영 방송 같은 때도 결국 내용을 들어보면 한국은 민감해서 어, 직접 지원은 못할 거고 폴란드와 미국 등제3국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회에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낚시를 했었던 독일 국영방송조차도 예, 한국은 이게 통합니다. 또 한국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선수들은 현재 한국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대만 침공이 벌어져도 우리는 휴전선을 지켜야 합니다. 중국을 겨냥하고 한반도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소명입니다. 우크라 전쟁에 벌어져 폴란드와 미국의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우리는 러시아 혹은 중국과 최악의 감정적 마찰은 피해야 합니다. 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가 점점 더 독이 바짝 오르고 중국 역시 차이나 디카플링 때문에 점점 더 독이 바짝 오르고 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출세 없이 저질렀던 도발은 아마 이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큼직한 무슨 패키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요즘 북한은 고체 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북핵이 임계치를 향해 다가서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북한 고체 연료 개발에 관해서 잠깐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였죠.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 엔진은 연료를 사전에 주입해둘 수 있어 신속한 발사에 장점이 있고.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할 경우 은닉하기도 쉽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달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한 데 주목하면서 이번 시험은 북한의 고체 연료 기술이 목표 달성에 한층 더 접근해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제 고체 연료까지 개발하고 저걸 소용화하면 막이 그 전술 핵그 전술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아예 장사정포 앞에도 막달수 달 있다는 얘기가 돼요. 좀 골아파집니다. 정말 골아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고 또 그것을 뒤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부채질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게 골아픈 사정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톨텐베르가 아니라 스톨텐베르가 할아버지라도 한국에 대고 공개 아젠다로 우크라에 어, 무기를 직접 지원하라 이런 얘기 함부로 못, 못 밀어붙입니다. 캐주얼한 아까 보신 그런 캐주얼한 이제 인터뷰 형식의 대담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예,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헤쳐가고 있는지, 또 헤쳐가야 하는지, 미국 CSIS 한반도 위원회 코리아 커미션이 불과 열흘 전쯤에 1월 19일날 발표한 정책 제안서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제가 뒤져보니까 한겨레와 중앙이 이 제안서를 뭐 잠시 보도했는데 를 아마 본문은 기자들이 읽지도 않고 그냥 해외에서 나온거나. 혹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적당히 쓴것 같아요. 어이 그런데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 이게 제대로 분석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좀 제대로 분석을 오늘 시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저 전술핵, 전술핵 타령만 합니다. 어 CSIS 정책 제안서의 핵심 주제는 전술핵 배치가 아닙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 제가 좋아하는 이 VOA조차도. 어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구글 그 검색 결과에 딱세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한결에 하나는 뭐 중앙 하나 v a 입니다 v a 에도 보면 제목이 어그 말하자면은 저걸로 나오죠. 저게 뭐야 그 전술핵 배치 문제로 나오죠.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 전술핵 배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고 전술핵 배치 얘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전술핵 배치 얘기는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보고서의 제목은 대북 정책과 확장 억지력에 대한 정책 제안 recommendations of north korea and the extended deterrence입니다. 여기서 잠시 확장 억지력이 뭔지 어저기그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억지력 deterrence라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이 어 적국에 대해서 방어하는 걸 뜻합니다. 확장 억지력은 뭐냐면은 미국의 동맹을 위해서 미국이 적국에 핵무기를 방어하는 것을 확장억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장억지력이죠. e x t e n d e deterrence가 되죠. 네, 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CSIS 정책 제안서는 그 매우 간략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래의 언젠가 소형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배치에 관해 아무런 예단과 입장이 없는 블루프린트를 그려놓아야 한다. 이는 아무 예단과 입장이 없는 도상계획훈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한미공동훈련을 고려해 봄직한다 즉 한미공동으로 훈련 삼아서 도상계획을 같이 그려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아무 현실적인 실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건 그냥 해보는 거다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술의 배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상에서 도상에서 계획을 한미, 한국과 미한 미국 사이에서 잡아보다가 안보 환경과 북한 위협 수위가 이제 혹시 지금보다 더 이상하게 더 바뀌면 그때 의사결정 수위를 가변적으로 조정한다. 딱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 보고서 굉장히 길거든요. 수십 페이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일 부분이라고요. 그럼 C-SI 보고서는 뭐에 대한 거야? 오늘 그걸 파고 내려가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조치들이 거기 엄청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에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될게요. 그냥 딱 부러지게 초장의 못을 박아버려요. 매우 명확하게 박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강해요. 뭐뭐 하지 말아라. Do not! 하고 그냥 박아버려요. 지금 사, 상황에서는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혹은 한국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조금 기분 나쁜 용어인데, condone에요. c Condone o n d o n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South Korea. 즉 현재 상황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한미 공동 해고산을 이러이러하게 만들면 된다. 그게 이 보고서의 주요 그 골자입니다. 그럼 그 이러이러하게가 어떻게 하냐? 이제 차차 이제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우선 CSIS 정책 제안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지각변동 차원의 거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지적을 합니다. 그백그라운드를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백모가 계속 얘기해 온 거죠. 어, 또한 CSIS 정책 제안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합이 잘 맞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세계관이 같다. 퍼스펙티브가 같다. 관점이 같다. 이 퍼스펙티브는 어떨 때땐 세계관, 어떨 때땐 관점인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근본적인 관점을 뜻해요. 어, 영어에서는. 이를 여러 정책 이니셔티브로 어떻게 구체화 할수 있는지. 이 한, 윤석열 정부와 미국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제가 한국이란 말 대신에 윤석열 정부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 이러한 관점이 예를 들어서 국회만에서도 많이 공유가 안돼 있어요. 홍준표 뻑하면 핵무장 하자. 핵무장 하자. 뭐뭐 저쪽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와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관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 이니셔티브로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이 2023년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한8 가지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 러시아의 쇠락으로 글로벌 파워 밸런스가 바뀌었다. 음 그러니까 힘의 역학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실패 및 살벌한 경제 제재를 보면서 시진핑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 계산이. 예. 대만 침공 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대만 침공, 대만 해협에 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정신이 버쩍 들었다. 네 번째, 어이 자유진영에서 글로벌 차원의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명확해졌다. 다섯 번째, 글로벌 평화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가 자유로운 국제질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유로운 국제질서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 전과는 확실히 좀 다르죠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그 다음 여섯 번째 미국은 기울고 중국과 러시아가 뜹니다 라는 식의 시진핑 푸틴의 내러티브가 붕괴했다 이제 중국 러시아 나라 나다운 나라로 안 본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연화가 북한한테 무지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북의 핵과 미사일에서는 왜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도교 올라 있고 중국이 도교 올라 있으니까 북에다가 금직하게 이제 막 이제 기술도 주고 부품도 주고 이제 이제 한반도는 점점 더 살벌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세계관이 같다. 이를 여러 정책 이니셔티브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이 보고서가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일본, 북한, 중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한 입장은 미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뭐라고 여기 원어가 되어 있냐면, align closely with Washington. 아시다시피 자동차 몰면은 이 자동차 그 앞바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평평하게 제대로 평행으로 제대로 딱 맞추는 걸 a l i g n m e n t 라 그러죠. 이 align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 중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한 입장과 윤석열의 북한, 일본, 중국, 인도, 태평양에 관한 입장이 같다는 거예요. align closely, closely. 예. Yeah. 그 다음에 두 번째, 2023년의 핵심 과제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이 세계관, 이 관점을 안정, 안보, 번영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CSIS 보고서는 미국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부 정치를 언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외교 정책이나 글로벌 군사 지정학 다루는 사람들은 보면은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작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어느 정파가 권력을 잡든. 어 그러나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 미국이 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첫해 이렇게 막 헤매고 그 전에는 또 저기 그 클린턴, 그 전에는 아들 부시 뭐 이렇게 헤매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 이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도 그 입장 아니야? 야, 니들 확정억제력 한다는데 믿을 수 있냐? 그거 강화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랑 좀 얘기 좀 하자. 그게 윤 대통령 지금 스탠스예요. 어, 이 CSI 보고서에서는 미국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딱한딱한 딱한 문단으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용해 놓은 게 그거예요.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치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과연 믿을 수 있나라는 의심이 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트럼프와 같이 한반도 사태평양 지역 전략에 관해 동맹을 경시한다든지, 트럼프가 저기, 그, 주한미군 철수 만지작거렸었죠. 혹은 오바마 정부와 같이 북핵에 대해 소극위 전략적인 스트레티직 n 션스 이런 별도 없는 정책을 표방하는 경우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심이 불길처럼 번져갈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딱, 고, 그 정도 언급 외에는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미국에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흐름, 삼축 글로벌리즘, 이게 있어서 미국을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민주도 공화든 둘다 이제 양, 양당 양 모든 정파를 정그 정복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 글로벌 군사 지흥학 구도가 바뀌고 있죠. 지난 77년 동안에 글로벌리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나? 글로벌리즘은 우리가 이제 못 벗어나요. 쉽게 말하면 주권국가는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그 다음에 식민지 없다. 그리고 자유항행, 자유무역이다. 이게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뭐 처음부터 세상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1945년부터 이런 거예요.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도 그때부터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라고 이제 저도 많이 욕을 했지만 비나, 비판하지만 그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제가 저 표에서 짝퉁글로벌리즘, 중국사랑 러시아사랑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런데그 이전에 글로벌리즘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1 9 저게 천구백9십2년부터인데 1992년으로부터 47년 전인 사, 1945년부터 이게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세 시기로 나눠지는데 제가 전에 한번 짚었었죠. 하나는 전성기. 이거는 이제 그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끌려들어가기 직전까지예요. 이때 힘 좋았죠. 예한 15년 동안 1945년에서 196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1961년에 끌려 들어가거든요. 어 닉슨이 아 모르겠어. 우리는 무기만 대, 무기는 다줄수 있는데 싸우긴 니들이 싸워 하고 이제 뒤로 나아빠진 거.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한국이나 태일랜드나 모든 데에다 적용을 하고 그 중국과 화해를 한그 시기죠. 이게 1961년에서 1969년까지입니다. 아직은 중국 화해는 시작 안안안 했죠. 안, 안 그리고 이제 위기는 이제 중국 화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1970년 이게 아마 그 해에 이제 핑퐁 외교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 어, 소련이 1991년 12월에 망하기 때문에 91년 말까지 넣었어요. 그때가 위기고 이 위기 속에서 다음번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도약을 만든 사람이 레이간이에요 이렇게 봐도 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은 전성기, 쇠퇴기, 위기 이 세, 세수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는 아뭐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뭐그 사람들은 다그 시장 세계 시장 속에서 점점 착해지고 점점 민주화 될 거야. 저저뭐 이런 거죠. 1992년부터 무려 2016년까지 약 25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 펜스 같은 사람 연설할 때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잘못 생각해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25년이 1992년에서 2016년까지 25년입니다. 이, 이 시기에 이제 짝퉁 글로벌리즘의 본질은 중국사랑, 러시아사랑, 그리고 무한 해체죠. 어 말하자면 역사도 전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남녀 성구분도 전복시키고, 뭐 그런 거죠. 어, 그런 무한 해체가 되죠. 역사 명복. 그다음에 역사 말살 남녀 성구불 말살 뭐 이런 것들이죠 무한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때부터 이제 바이든 일년 차까지가 이제 혼란기 (5년) 동안에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어~ 트럼프가 이제 반중을 표방한 건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정책이 못 따라가서 엉터리여갖고 역효과죠 중국이 오히려 더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피즘, 그니까 이제 고립주의, 그 다음에 도덕적 보수주의 뭐 이런 거의 짬뽕이죠. 예, 그리고 어, 또 바이든 첫 해는 뭐 완전히 갈짓자로 헤맸고, 예, 그게 이제 혼란기입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삼축 글로벌리즘은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하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모습을 드러낸 지가 이제 1년쯤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